괜찮긴 뭐가 괜찮아! 팔이고 발등이고 피난다며! 엄마 일로 불러. 내가 지금 일이 많아 바로 못 가서 그래. 하늘이 품어진 장모님이랑 병원 가고. 엄마! 그냥 일로 불러. 어? 괜찮은! 왜 전화해 나한테? 어? 안 괜찮으니까 전화하고 아닐까? 내가 일로 부르면 나보다 정말 급한 사람은 어쩌게. 아 그래. 괜찮은데 전화해서 정말 미안해. 어서. 어떡하지? 888. 이제 괜찮아. 귀여워. 내가 복근 보여줄까? 죽이지? 찬바람 들어가지 마라. 오랜만에 누워본다. 그지? 그러네. 바로 못 와서 미안해 엄마. 하늘이 보내려고 그랬는데 같이 사는 장모님 정기검진이. 말하지 마. 낮잠이나 안 쓰면 자고 가. 일만 텀. 그러게. 졸립네. 어제 밤늦게까지 하고 새벽부터 일이 많아서. 엄마, 응. 하늘이가 엄마 좋아하는데 장모님을 집에서 모시니까. 알아. 풍마진 진짜 엄마 모셔야지. 하늘이 힘들겠다. 임신되는데. 은혜 엄마도 딴 건 몰라도 풍이나 치매는 걸리지 말아야 할 건데. 길 건너 쌍카 왔죠? 네, 빨리 와요. 야, 뭐야? 오셨어? 죽이지. 2차 성공. 대충 포차나 가지 무슨 바. 이걸로 택도 없다. 일단 두 단 5만 원씩 걷어보고 나중에 안 되면 3만 원씩 더 걷으면. 너 왜 안 돼? 나 내일 회사 비상근무라. 그만 갈래. 야. 내가 쟤네들 딱 보니까 고래야 고래. 괜히 술값만 날린다니까. 아 그래 임마. 무슨 여자한테 환장했냐?
없는 돈까지 탈탈 털려가지고 술 사주고 아양 떨게. 야, 우리가 뭐 호구냐? 야, 그래도 간만에. 맞아. 너 여자한테 그만 껄떡대. 나도 집에 가 공부할래. 돈 줘. 야, 무슨 술 처먹고 공부. 내일 모레 취직 시험 있어. 돈 줘. 아, 애들도 다 싫다잖아. 빨리 줘. 줘. 야, 나도 좀만 놀다 가자고. 나도 금방 가야 돼. 줘. 그러니까 좀만. 아, 새끼 진짜. 그렇게 꼴떡대네. 여보야, 엄마 가자. 야. 아, 그래 나 여자라면 꼴떡대는 거. 아, 야, 그래. 야, 새끼야. 지난 3년간 일일저일 안 가리고 죽어라 해도 뭐 하나 되는 일도 없고. 두 달 전에 인형과 만나서 서현이한테도 까이고. 성격 차이로 헤어진 거라며. 그걸 믿냐? 내 가지고 없으니까 체인 거지? 야, 새끼야. 두 달 동안 하루도 못 쉬고 일하고 야근하고 여자한테 아골떡 때문에 진짜. 내 인생에 연애마저 없으면 웃을 일이 뭐가 있어. 난 여자랑 놀면서 뭐 좀 신 좀 나면 안 되냐? 아, 그래? 너 그렇게 생각해? 그래도 넌 인턴이라도 됐지. 난 백수야, 이 새끼야. 네 사정! 아니까, 이씨. 너도 여자랑 놀게 해주려고 내가 지금 애쓰는 중이잖아, 이씨. 너 저기 빨간 불 나서 좋다며. 됐다고. 난 동정 말라고. 새끼 자격지심. 뭐? 자격지심? 새끼 너 진짜. 아씨. 야야야야. 야, 자격지심이래. 아야 때리면 그 아야. 미치다. 진짜 미쳤어. 너무 웃겨. 팀장. 술 더 시켜도 되죠? 응? 저희요! 같은 술. 예. 예, 팀장님. 엄마 타이밍 죽였다. 칭찬합니다. 나중에 전해. 형우가! 형우가! 아. 너 왜 그래? 다 이번에도 자신 없다, 취업. 야, 일단 시험 보고 얘기해. 아니, 여자애들이 술을 너무 마셔. 술값 내다 개털될 듯. 튀자! 내 독에 양주방군 잊지 마라. 다음 달에 클럽에서 착하게 생긴 애들 만나자. 쟤들은 나네 너무. 우리 스타일이 아니야. 아, 진짜 술값 반띠만은 매내는 여자 만나고 싶다. 엄마. 발목? 형 불러. 형이 전화를 안 받아? 아, 형욱이 새끼 술꼬라서. 엄마 그냥 택시 불러. 엄마. 어? 하... 엄마. 안녕하세요. 아니, 형욱이 너무 왜 웃고 있어? 꼴라댔어. 경경 지랄들 한다. 아들? 뭐 제약회사 영업하는 큰애 아니면 물량 사는 작은 아들? 생수회사 다니는 작은 아들이야. 어. 상수야 안 와. 어? 아들? 응? 일로 와. 엄마 직장 동료 인사해. 어, 안녕하세요. 어, 그리고 예. 아들. 아, 안녕하세요. 응. 우리 구청 다니는 아들 공무원. 어. 맨날 이렇게 데리러 오네. 밤길 위험하다고. 어, 그럼 네. 가? 응? 금방 가자. 어, 그래. 그래요. 아유, 구청 일도 힘들 텐데. 고맙어. 조심해. 안녕하세요. 어, 가요, 언니.
아니 이렇게 버스 타고 집에 가면 될 거 날 왜 불러? 다리 다쳤는데 내가 가방을 어떻게 들어? 그 아줌마가 불어? 그 아줌마 아들 공무원이라 불어? 그 아줌마 아들하고 살아. 뭘 봐, 성질 나도. 그 언니 곧 직원증 나온대. 목에 다는 거. 월급도 오는데 12만 원. 엄마는 잘라도 그 언니는 이제 회사에서 함부로 못 자른대. 정직원이라. 아들도 안 잘리는 공무원이고. 아니, 누군 못 잘려? 나도 곧 정직원이야. 엄마가 더 이뻐. 야, 의리 없는 새끼야. 너 어떻게 형욱이랑 나만 두고 토끼냐? 너만 회사 다녀? 나도 간신히 3시간 자고 다시 회사 가야 돼. 뭔 소리야? 우리 회사에 왜 투자를 하니? 뭐 불법 다던데? 야, 이 새끼야. 그걸 말이라고. 아, 그건 창민이 놈네 회사 얘기지. 우리 회사가 왜 다... 야, 너 우리 회사 투자하지 마. 내가 너 위해서 딴 사람들보다 우선순위로 투자할 수 있게 부장한테 아양 떨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야, 우리 회사가 다단계면 우리 엄마 우리 형 전부 다 보험 깨고 적금 깨서 투자했는데 우리 회사가 왜 불법 다단계야? 어? 아, 우리 회사가 왜 불법 다단계야? 나 월급도 받아, 새끼야.